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문학동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여기는 기준층 기준으로 방 4개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익숙한 구조, 판상형 구조의 방 4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지만 거실과 주방도 분리 구조로 해갖고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집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학 경기장까지도 가깝고, 그 다음에 뭐 문학 IC 빠지는데 바로 2, 3분이면 바로 진입 가능하고요. 집 바로 밑에 쪽에 조금만 걸어가시면 한 3분 정도 걸어가시면 대중교통 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인 마트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거주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는 100% 이상 가능한 그런 집이고요.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입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해서 위에 3칸, 아래 3칸 신발장 나와 있고요. 밑에는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4인, 5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전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스위치, 그 다음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부터 좀 볼 건데요. 거실 사이즈가 여기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 거실 폭 카메라가 한 번에 다 잡히지가 않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살짝 좀 옆으로 가서 찍어야 돼서, 네, 지금 보시면은 거실 사이즈는 폭이 5,500 정도 나오는 진짜 넓은 사이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방이 4개 나와 있는데도 방 사이즈도 크지만 거실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는 거. 일단 TV 아트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고급 타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 갖고 촘촘하게 다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85인치나 120인치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쇼파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웨인스코팅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4인 쇼파 카우치로 들어가 있지만 뭐 5인 아니면 6-7인용 카우치 쇼파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이랑은 조금 틀리게 층고 같은 경우도 좀 높긴 하지만 여기 LED 등이 가운데에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실도 아늑하면서 밝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이랑 좀 완벽하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식탁 등이 나와 있고 현재는 4인 식탁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8인까지도 8인용 식탁을 놓는다고 해도 정말 괜찮을 정도의 넓은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11자형 주방이기 때문에 싱크볼이랑 안쪽으로 해갖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 후드는 천장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온전히 요리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아니면은 양문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다 수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뭐 주방 창문도 놔져 있지만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혼자서 식사하거나 아니면은 카페식으로 뭐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해갖고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 창문이 무슨 안방 창문처럼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에도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쪽 벽면에는 아예 팬트리 장을 짜갖고 뭐 별도의 이제 캔 요리라든지 뭐 라면 이런 것들, 주방 세제 이런 것들 보관하시고도 남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수전도 중간에 하나 더 나와 있어 갖고 청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애벌 빨래, 아기가 있다면은 뭐 아기 세탁기까지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판상형 구조에 거실과 주방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다 가능하고 환기, 통풍에도 정말 좋고 채광에도 좋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지만 옆에 하나가 더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은 별도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여긴 안방이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 큰 사이즈, 그냥 패밀리 침대 사이즈 넉넉하게 들어가시고 안마의자 하나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티테이블 놓고 뭐 부부가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쪽에는 이제 파우더룸 겸 뭐 수납장 기본 옵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우더룸 겸 수납장으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드레스룸은 이쪽에 우측편으로, 그리고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문 열면은 좌측편으로 해서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이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나와 있고 욕실 환기창까지도 나와 있어갖고 답답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줄눈 시공까지도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주방 바로 뒤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좀 볼 건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요. 12자 12자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창문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 채광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가구 배치하시기에 더블 사이즈 침대 놓고 책상, 옷장까지도, 붙박이장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의 방이 두 번째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구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입구 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메인 욕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깊숙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층고가 화장실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 부스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폭이 약 한 1.5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욕실 환기창 나와 있고 LED 조명 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면대, 양변기 정말 깊숙하게 잘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이제 세 번째 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도 10자 10자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의 구조고, 이 방은 벽지 포인트를 살짝 핑크 빛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따님분이 있다면 따님분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식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내 짐이 많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공용 드레스룸이나 알파룸 형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 자,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세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방을 누가 쓰던 간에 전혀 싸우지 않고 개의치 않고 골라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방 4개가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방에도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판상형 구조의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사이즈가 정말 큰 거를 잘 보셨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집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말고도 근처에 다른 물건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 장만 TV에 많은 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집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